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이 윤정입니다. 마지막 종로 모의고사였습니다. 오늘은 비문학 지문에서 4번부터 9번까지 중에 4번은 같이 살펴볼 거고, 6, 7, 8번은 간단간단하니까 따로 자료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번부터 13번 지문은 그 또한 부분 부분 조금 살펴볼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 14에서 17번 지문까지 그렇게 볼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수특의 90조. 에 보면 가축법이라는 퍼스 나오시고 하는 지문이 있어요. 아마 그거 연계로 출제하신 것 같은데, 가에서는 각각의 세 가지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 각 추론의 형식. 그리고 나에서는 이 퍼스라는 분이 어떤 기점 이후로는 뭔가를 이거로 발전시키셨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이 1번이었죠. 그리고 5번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고르는 문제가 아마 수능에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네, 확실히 아닌 거를 정확하게 제끼는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5번의 A와 B 부분을 읽고 적절한 거 고르는 것인데,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세 형식 모두에서 S와 P는 각각 주어 항목과 수로 항목에만 나타난다. 세 형식이 연역법, 귀납법, 가설법이죠.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연역법은 요고, 요고에서 요고를 이끌어낸 추론의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반면에 귀납법은 사례 결과에서 대전제. 지금 보면 결과 옆에 괄호되어 있고 결론. 대전제는 법칙.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추론 형식에서 쓰는 명칭은 다를 수 있어도 결과적으로 나타낼 때 항목 자체는 그거에 속하는 게 같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가설법은 법칙과 결과에서 마지막에 사례를 이끌어내는 그런 추론이다라고 했습니다. 대전제가 아까 연역법에서는 법칙이라고 했고, 물론 이 순서는 다르지만, 그리고 결론은 연역에서는 결과, 그다음에 귀납에서는 소전제, 연역법에서 이게 사례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비교를 해보면 쉽게 나올 것 같습니다. 세 형식, 순서는 다르지만 들어있는 내용 자체는 똑같다. 그렇다면 S와 P는 각각 주어와 수로. S가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P는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주어 쪽에만 S가 있죠. 수로 쪽에만 P가 있죠. 제가 알기로 S가 서브젝트, 주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기억은 상식으로 풀어도 일단 맞는 건데, 네, 우리 상식으로 풀지 맙시다. 그 다음에 니은, 연역법에서 해설의 결과에는, 연역법에서 결과가 뭐죠? 이거죠. S는 P다. 결과. 에잉? 근데 S가 M이라고 했으니까 M 하는 순간 니은을 지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귀납법에서 확장된 지식은 M이 P임을, 귀납법에서 확장된 지식은 M이 P임을 필연적으로 논증한다. 필연적으로 논증한다. 라고 했는데, 필연적으로라는 말이 딱 걸리죠. 이 또한 약간 상식으로 푼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 가의 두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을 보면, 귀납법은 개연적이고 가능한 지식을 추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필연적인 지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필연적이다. 에서 버리시면 정답은 2번이 나오죠. 네, 리을의 가설법에서는 S는 M이다라는 사례는 가설을 세우는 거였으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아닌 거를 정확하게 지우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이세 문제는 형식은 달라 보이지만 답을 찾는 것은 그냥 눈만 있어도, 시력만 있어도 사실, 그리고 시간이 있었으면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번에 1번.
가설법과 가추법은 모두 가설 선택을 위해 일반적인 진리에서 추론이 출발한다 라고 하였는데, 나에서 열심히 설명한 게 뭐지? 나에서 이문단의 셋째 줄 가추법을 얘기할 때 예기치 못한 사실을 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예기치 못한 사실이 딱 나타났을 때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뒤에도 보면 그 마지막 문단 끝에서 다섯째 줄을 보면 놀라운 사실의 관찰에서 출발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사실의 관찰에서 출발하는 거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1번이 정확히 틀렸습니다. 그 다음 7번. 가와다. 초기 이론과 후기 이론의 입장에서 새 추론 형식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이게 말만 다를 뿐이지 6번도 가설법, 가추법 뭐 요거에 대한 설명이고, 7번도 새 추론 형식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8번은 그거를 사례에 적용한 문제였습니다. 7번에 2번이 정답인데, 정답을 보면 귀납법과 가설법은 개별적인 사실들에 의해 진위가 결정된, 가의 맨 끝에 문단에 네 번째 줄, 끝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가설적 추론의 진위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관찰로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귀납법으로는 뭐 다다를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있고 눈만 있었으면 네,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답은 2번. 그다음 8번. 나에 있는 거를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해석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뭐 천체를 관측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달했다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6번 문제에 1번이랑 겹치는 건데, 갑은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 B를 제안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필연적으로 C라는 현상이 관측돼야 한다고 갑이 주장한다. 갑이 돌아가신 후에 을이라는 다른 과학자가 실제로 C를 관측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게 보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1번, 과학적 탐구의 단계라는 게 있다고 나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놀라운 사실을 관찰한 다음에 이론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C를 실제로 확인하는 그런 거가 나에서 전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6번에 2번, 특이한 현상을 관찰하면서 가추법적 추론이 시작되는 거라고 6번에 1번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8번에 3번은 B에서 C를 도출할 때는 연역법으로 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나에 없었을 리 없겠죠. 나의 이문단의 끝에서 넷째 줄에 보면, 다섯째 줄에 보면 탐구자가 두 번째로 할 일이 선택한 가설이 도달할 필연적인 실험 결과를 도출해내는 무슨적 추론이다, 연역법적 추론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 8번에 4번, 을이 C를 확인하는 과정은 귀납법적 추론이다. 같은 부분 거기서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인데, 을이 관측 과정에서 C를 확인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갑이 먼저 제안했던 이론 B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겠군이라고 했는데, 항상 출제자들이 문장을 줄때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맨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귀납법이 지식의 발전에 기여하는 점은 단지 이미 고려 중인 가설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수정은 한다는 얘기죠.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다음 지문으로 넘어갑시다. 네, 지문이 수특 270쪽 주제 통합 부분, 조세.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을 때 경제적 순손실이 국민 경제에 발생한다. 네, 그런 문장이 나오는 지문이 있어요. 안전 경쟁 시장에서는 효율적으로 뭐 자원이 분배가 되는데,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정부 몫으로 잉여가 생기고, 그래서 총잉여가 감소하기 때문에 순손실이 생긴다, 이런 건데요. 이 지문 자체는 좀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쉬운, 교과서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 그냥 개념 정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출제하신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문단 끝에서 셋째 줄에 보면 정부가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소득 재분배를 꾀하기도 한다. 부자한테 좀 많이 걷어가지고 혹은 세금을 좀 걷어서 이렇게
이게 지원도 해주고 복지. 근데 마지막 문장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부의 조세 부과는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시장의 실패를 야기한다. 이 얘기를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게 몇 번이더라?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네, 11번에 그 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가 10번이었죠. 10번을 풀기 위해서는 그림, 그리고 그 그림을 설명하는 부분, 크게 그림 밑에 뭐 기호가 많이 보이는 그 부분들 있죠. 그래서 쭉 따라서 읽어가면 눈과 약간의 이해력이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봅시다. 이게 공급 곡선이고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자들은 많이 생산하고 싶어 하겠죠. 공급하고 싶어 하겠죠.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싸면 많이 안 살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요량은 적은 그런 형식의 그래프입니다. 거기서 두 번째 문단부터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그림에서 수요 곡선과 시장 가격이 만드는 이게 시장 가격이라고 했죠? 삼각형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소비자 잉여다. 소비자 잉여는 뭐다? 시장에 서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실제로 요 가격이니까 요만큼만 지불할 거란 말이야. 생산량. 그래서 얘는 사실 이 정도 가격에도 살 의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지불할 수도 있는데 적게 지불했으니까 요만큼 소비자 입장에서 남은 거죠. 그래서 저거를 소비자 잉여라고 한 거고. 그다음에 생산자 잉여는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걔가 아유 싸도 판다 라고 생각했던 금액이 있을 거란 말이야. DEF가 생산자 잉여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총잉여다. 이 상황에서는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기 이전이므로 조세 수입이 없고 이 ABCDEF가 총잉여다 까지가 이 문단의 내용이었고 이제 3문단에서 조세 부과를 드디어 하시겠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세로 인해서 소비자 잉여가 원래 요만큼 생산자 잉여가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된답니다. 이 그림에서 생산자에게 단위당 요만큼 P2에서 P3를 뺀 만큼이니까 요만큼이죠. 그래서 요만큼 조세가 부과됐을 때 생산자가 원래 가격이 P1이었는데 요만큼 더 가격을 올리게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기억에 바로 다음 줄에. 그래서 수요자에게 요만큼 나는 세금을 내야 되니까 소비자들한테 요만큼을 전가하는 거죠. 요만큼은 너네가 지불해서 너네가 나한테 먼저 줘라. 그럼 내가 그거를 정부에게 내겠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시장 가격은 P2가 되고 그리고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가격은 P2에서 요만큼 조세를 내니까 요게 된다. P3가 된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P2의 가격을 받는데 국가에 요만큼 가격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공급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수입은 매출은 요거라는 거지. 매출액은 금액은 단위당. 따라서 생산량도 Q2로 감소하게 된다. P3 정도밖에 못 버니까 나 요거 이상 공급 안 할 거야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생산자 잉여가 딱 F로 줄겠네요. 이렇게 되면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과 인상된 가격이 만나는 A이고 그래서 잉여 자체가 두 가지 모두 줄어듭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되냐? 정부는 단위당 요만큼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게 이제 정부가 가져가는 건데 그거랑 생산량 요만큼 정부는 B 플러스 D만큼의 세금 수입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생산자에게 저만큼 세금을 부과했을 때 조세 전가가 일어나면서 원래는 이 전체가 조세 부과 전에는 이 전체가 총잉여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C하고 E가 줄어들었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론, 정부가 개입하면,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경제적 순손실이 C 플러스 E만큼 발생한다. 10번. 어딨지?
여기 있네. 총잉여는 뭐만큼 감소한다? 씨 플러스 이만큼 감소한다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는 방금 다 설명드렸고, 그 다음 11번으로 갑시다. 11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입니다. 생산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소비자에게 전가. 방금 읽었죠? 이만큼 부과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부과를 했더니 생산자가 그러면 상품 가격 자체를 이만큼으로 올려버려가지고, 그만큼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그 말은 맞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순손실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애초에 원인은 누구지? 원인 제공자는 누구지? 조세를 부과한, 네, 그, 정부죠. 요 관계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부의 조세 부과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얘들아, 효율적 배분과 그리고 소득 재분배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원래 효율적 배분은 어떨 때 가능하다고 이 지문에서 얘기했냐면, 이문단, 그러니까 그림 밑에 넷째 줄, 효율적 자원 배분이란 말이 있어요. 정부의 조세 부과 이전에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되고 이것이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일어나는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뭐가 일어난다?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따라서 효율적 자원 배분은 안 되고 단,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거? 1문단의 끝에서 셋째 줄에 나오는 빈부격차 완화하는 소득 재분배였어요. 그래서 재분배라고 할때 분배라는 말과 효율적 배분이라고 할 때, 배분이란 말이 비슷해서 착각하거나 이런 학생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비효율이 생겨납니다. 총잉여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다음 3번.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일수록, 이건 이제 우리가 안 읽었던 A 부분에 나오는 얘긴데, 그거로 인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뭐, 더 커진다? 라는 관련성은 그 A 부분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4번. 생산자가 재화를 판매한 대가로 받을 용의가 있는 금액과 시장 가격의 차이가 크면 삼각형의 넓이가 커지죠. 근데 4번에서는 시장 가격의 차이가 작을수록, 그럼 삼각형이 작아지는데? 생산자 잉여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시장 가격이 특정 소비자가 지불할 용, 이거 뭐지? 소비자 잉여. 아까 소비자 잉여 우리가 정의 부분 같이 봤죠. 뭐였더라? 네.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그럼 만약에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시장 가격이 높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안 사겠네? 안 사겠는데? 그러면 소비자 잉여를 구하는 식이 뭔데?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빼는 건데, 안살거 아니야. 그러면 잉여가 없어요. 그래서 잉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네. 5번이 정답이랍니다. 그 다음 그래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사실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굳이 그래프를 4개를 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보기를 봅시다. 동일한 수준의 조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 보자. 아, 상품이 다르니까 탄력성이 다르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은데, A 부분에 보면 탄력성과 기울기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그 기울기가 어떻게 될 때, 잉여의 감소폭은 어떻게 된다,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된다가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일단 그래프를 봤을 때 수요 공급이 그려져 있는데, 수요는 지금 기울기가 가파르죠. 공급은 완만하죠. 가파른 거가 A 부분에서는 뭐라 그랬지? A 부분에 여섯째 줄에 보면 완만할수록 탄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파를수록 탄력성이 작다인 거죠.
공급은 완만하니까 탄력성 크다. 풀다가, 아, 써놓고 푸는 게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쓰기 시작했어요. 얘는 둘다 완만하잖아? 그러면 둘다 크다. 이 중에 가파른 게 하나 있죠? 네, 얘는 탄력성이 작고, 얘는 크다. 얘는 둘다 가파르잖아? 둘다 탄력성이 작다. 라고 해놓고 A하고 비교해서 확인해 봅시다. 1번. 간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더 작다. 이 선지는 가만 보면 되죠. 가에 수요 작고 공급 크고 네, 바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하게 체크해 놓고. 그다음 2번. 나는 조세 부과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감소폭보다 생산자 잉여의 감소폭이 더 크다라고 했습니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중에 뭐가 더 크다? 상대적으로 이걸 얘기하는 부분이 아까 어딨더라? A라고 묶여 있는 딱그 오른쪽. 거기 보면 공급에 비해 수요의 탄력성이 큰 시장에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자 잉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된다라는 정확한 구절이 있어요. 공급에 비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생산자 잉여가 더 많이 감소된다. 그 부분을 근거로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3번. 이제 가와 다를 비교하는데, 가에 비해 다는 조세 부과로 인한, 가에 비해 다는 무슨 차이가 있나? 아, 수요가, 다는 수요가 탄력성이 큰 거구나. 공급은 지금 뭐 거의 똑같은 거 같죠? 둘다 완만하니까. 수요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요만 비교하는 건데, 수요의 탄력성이 큰 거는 소비자 잉여의 감소폭이 더 크다라고 선지 뒷부분에 돼 있죠. 얘는 어딨더라? 하나, 그러니까 뭐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요의 탄력성 자체를 비교할 때는 A의 끝부분을 보면 맨 마지막 문장. 수요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잉여의 감소폭이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탄력성이 크니까 잉여의 감소폭이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도 적절. 그 다음에 4번. 가에 비해 라는, 이제 가와 라를 비교를 할 텐데 무슨 차이가 있지? 수요는 비슷하게 생겼고, 공급이 차이가 있네. 아, 라는 공급이 탄력성이 작다. 그러면 4번 선지는 수요와 공급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공급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뭔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으면 어떻게 되냐? 네, 근거는 똑같은 부분입니다. A의 맨 마지막. 거기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잉여의 감소폭이 크다라고 했으니, 가에 비해 라는 탄력성이 작으니까 잉여의 감소폭이 작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 선지. 다에 비해 라는 다와라. 다와 라는. 네, 다 다르네. 탄력성이 둘다 작아. 그러면 똑같은 부분을 근거로 조세 부과로 인한 순손실. 네, 그 문장 뒷부분에 경제적 순손실이 크다. 탄력성이 클수록 순손실이 크다라고 했죠. 얘는 탄력성이 작으니까 순손실이 작다. 적절한 진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냥 개념 이해하는 정도 수준의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기술 지문인데요. 얘는 수능 완성 1회를 보시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제재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업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물리적인 이런 그뭐 하드웨어, 저장 장치, CPU 뭐 이런 것들을 돈을 받고 원하는 만큼 뭐 기간도 하여튼 빌려주는 것이다. 그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있다. 뭐 하이퍼바이저가 그 제어한다. 뭐 이런 얘기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이 문단을 보시면 가상화 기술은 물리적 자원, 저장 장치, CPU 이런 거 논리적으로 할당하고 관리하는 기술. 이 기술과 분산 파일 시스템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이다. 이렇게 1문단에서 소개했었잖아요. 그래서 14번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가상화 기술은
하드웨어를 물리적으로 할당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논리적으로 할당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그 2문단인데요. 이걸 가지고 기억의 이유를 물어보는 문제가 15번이죠. 뭐, 읽어보면, 뭐, 할당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이 물리적인 기기를 대신하기 위해서 중간계층에 가상머신을 두고, 이 그림은 수능 완성에 약간 논리적인 형태로 표시한 그림도 있었습니다. 가상머신을 두고, 거기에 하이퍼바이저라는 논리적인 플랫폼이 있다. 그래서 다수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동시에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하이퍼바이저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얘가 자원을 게스트, 각각의 게스트가 다 다른 운영체제를 쓸수 있다고 했으니까 자원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게스트만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통제, 컨트롤하는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게스트 OS들은 그 그림에서도 보면 서로 분리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가 바이러스를 먹었다 그랬을 때 다른 게스트 OS로 확산되거나 이런 일이 절대 없다 그랬습니다. 버튼! 그 게스트 OS를 각각 분리하는 것이 보안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문단이 끝나고 더 이상 기억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을 찾을 때는 이 논리에서 찾아야죠. 왜 이게 보안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덕지가 어딘가 있는 거지. 여지가 어딘가 있는 거지. 아마 누구 때문일 것이다? 하이퍼바이저에 문제가 생기면 걔가 컨트롤하는 놈이니까 걔가 논리적으로 분리해 놓은 그 게스트들을 얘가 문제가 생기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1번 하나의 게스트가 공격을 당하면 모든 게스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자원에 접근할 수 아니 다 분리되어 있다고 했어요.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하나가 공격을 당한다고 해도 다른 놈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자가 하이퍼바이저를 제어할 수 있게 아,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얘가 논리적으로 할당하는 분인데 그 분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분이 관리하는 각각의 아주 여러 많은 게스트 OS들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이 2번이 됩니다. 하나의 게스트가 공격을 당한다고 해서 하이퍼바이저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1번과 비슷하게 인과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은 선지가 되고 하이퍼바이저를 통하여 다수의 운영체제가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 다음에 5번에 권한이 없는 게스트가 접근할 수 없으면 걔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거 아닌가? 바이러스를 걔가 먹을 리가 없잖아? 이거는 문제와 좀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가 있는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요. 출제자에게 확인해 보니 의도를 가지고 보기 문제를 두 개를 냈다고. 그리고 기술 같은 16번 문제는 약간 기술 쪽이잖아요. 내용 확인해서 도식이랑 맞추는 기술이라고 해봤자 우리한테 아주 고도의 기술 요구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17번 문제는 약간 읽어보기만 하면 뭔가 법 쪽인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출제했다고 하십니다. 네. 아까 1문단에서 가상화 기술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 이 두 개가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거를 설명한다는 거겠죠. 이 시스템은 파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원 네임 노드와 데이터 저장소를 관리하는 수많은 데이터 노드들로 구성된다. 아하, 거기에 네임 노드라고 큰 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 하나의 파일은 블록으로 이루어져. 뭐 이렇게 블록들이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 블록들은 데이터 노드에 분산돼요. 진짜 그림이 그러네요, 그죠? 클라우드에 파일을 생성하려는 클라이언트. 네, 여러분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내 클라우드에 뭐 올리고 싶어. 사진 올리고 싶어. 이럴 때. 로컬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 집 컴퓨터. 여러분 핸드폰. 로컬 시스템. 한 블록에 임시로 저장한 다음에 여러분의 컴퓨터가 복제본이 배치될 데이터 노드들의 리스트를 받아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가입을 했다. 그래서 이제 파일 올릴 거다. 이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가장 근접한 첫 번째 데이터, 그 데이터 노드가 그림에 다섯 개쯤 그려져 있죠. 거기에 임시로 자기가 로컬에 저장했던 파일과 데이터 노드들의 리스트를 보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노드가 그걸 받고 두 번째 데이터 노드로 또 보내. 그러면 두 번째 데이터 노드도 같은 작업을 수행해서 총세 개의 데이터 노드에 똑같은 복제본이 저장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에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분산돼 있기 때문에 전체가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이세 개의 복제본은 한 렉은 그 선반, 선반에 저장 장치가 막 있을 거 아니야? 한 렉의 서로 다른 서버에 한 개씩. 진짜 분산이다, 그죠? 그리고 다른 렉에 있는 서버에 한 개. 그러니까 총세 개인데 하나의 렉에 두 개, 그다음에 다른 렉에 한 개. 이렇게. 이후에 어떤 사람이 혹은 뭐 동일인일 수도 있고 클라우드를 공유한 다른 사람이 그걸 읽을 수도 있잖아. 그런 컴퓨터가 있으면 그 클라이언트에서 가장 가까운 복제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가장 가깝다는 말은 이게 인터넷으로 뭔가 자료를 내려받고 뭐 클라우드에서 내가 누군가 올려놓은 자료를 내가 공유해가지고 내려받는다라고 했을 때 멀수록 통신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어차피 이게 광통신 이런 거니까 거리가 멀수록. 그래서 물리적인 거리가 가장 가까운 놈을 우리는 열어보게 된다고 합니다. 네. 통제하는.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 노드들이 있고 여기 블록들이 뭐 있다. 렉이 있다. 한 렉의 서로 다른 뭐 데이터 노드 뭐 두. 서로 다른 서버. 그리고 여기도 하나. 뭐 이렇게 저장되는 시스템인 것 같네요. 그럼 1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클라이언트 A가 클라우드에 파일을 전송하면 그 복제본들이 세 개가 모두 다른 서버에 저장되겠죠. 우리가 읽었던 부분, 이세 개의 복제본이 한 렉의 서로 다른 서버에 한 개씩, 다른 렉에 있는 서버에 한 개, 모두 다른 서버에 저장된다고 4문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두 명의, 두 개의 컴퓨터가 있는데 얘가 클라우드에 파일을 저장하거나 읽기 위해서는 이분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게 아까 우리 읽었던 3문단에 단일 네임 노드가 파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가 허락을 해줘야 두 컴퓨터가 저장하거나 읽을 수 있다. 그다음 3번. 이번엔 이쪽에 있는 컴퓨터가 클라우드에 파일을 전송하면 데이터 노드의 세 부분에, 아까 세개 간다 그랬잖아. 세 부분에 파일이 도착하는 시점은 동일하지 않겠군. 왜죠? 과정. 얘가 첫 번째 데이터 노드로 임시 저장했던 파일을 보낸다. 그러면 거기서 두 번째 데이터 노드로 보내고, 거기서 세 번째 데이터 노드로 또 받은 걸 보내게 된다라고 했으니, 세 개가 여기에 도착하는 시점은 순차적이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습니다. 3번은 적절. 그 다음 4번. 얘가 읽고자 하는 파일의 복제본이 서로 다른 렉에 저장된다 했잖아? 하나의 렉에 두개 서버, 그 다음에 하나의 렉에 한개 서버, 총세개 서버. 그러면 얘가 저장하고자, 아니, 읽고자 하는 파일의 복제본이 얘와 얘에 저장돼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복제본이 한 개가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는 두 개가 있어야겠죠. 총세 개여야 하니까. 한 렉에 두 개, 한 렉에 하나. 그 다음 마지막 5번. 클라이언트 B가 읽고자 하는 파일이, 여기와 여기에 있다. 그럼 어딘가는 두 개, 어딘가는 하나 있으면 되는데, 지금 5번 선지에서 렉 1에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렉 2에, 아니, 렉 1에 두 개가 있다면 이라고 했네요. 그럼 자동적으로 렉 2에는 하나가 있는 거지. 정확히 하나.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B가 여는 복제본은 렉 1에 있는 것일까요? 2에 있는 것일까요? 아까 마지막 부분, 가까운, 가장 가까운 복제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된다. 클라이언트 B는 물리적 위치가 렉 2에 치우쳐 있죠. 그래서 여기든 여기든 간에 저기보다는 훨씬 가깝잖아.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있으면 이 중에 하나가 있을 텐데 그럼 얘가 어떤 파일을 열려고 하면 그세개 중에 당연히 여기 있는 파일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컴퓨터가 두 개가 있다. 그래서 저 클라이언트 A와 B 중에 하나를 삭제를 해서 학생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까 하다가 그냥 두 개가 있는 게 좀 더 뭔가 복잡해 보이지 않나. 그래서 그냥 이대로 출제가 되었네요. 그 다음 마지막 문제. 네, 마지막 문제는 그 글에서 가상화 기술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을 설명한 다음에 약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다. 뭐 그런 거가 마지막 문단으로 달려 있었죠. 거가 여기 있는데 보시면 이 서비스 이용자들은 물리적 자원을 직접 구입하고 유지할 관리할 뭐 돈만 내면 되는 거니까 하드웨어 문제가 생기면 네이버가 혹은 구글이 그 클라우드를 서비스하는 사업자가 돈 내고 고치는 거니까 돈 내는 거니까 나는 여하튼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전문적 사업자를 통해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네.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업자가 내가 올린 데이터를 보고 있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 내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단 말이죠. 신문기사에 막 네이버 뭐 개인정보 뭐 노출 뭐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 그 큰 기업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니터링 한다. 이러면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사고 발생 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지? 이런 거지. 사고가 만약에 발생하면 그 사업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미리 그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야. 보험이란 게 뭐냐? 보험료를 내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메꾸거나 혹은 어떤 피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도 보상할 수 있게 하는 게 보험이잖아?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설령 사업자의 배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용자가 정당한 피해 보상. 보험이라는 거는 사업자가 보험료를 내면 그 보험사에서 나중에 더 큰 돈을 줄 수도 있으니까 사업자의 배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이용자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하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네, 사례인데요. A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X라는 회사가 자기네 영업비밀 자료를 네이버의 클라우드에 Z의 클라우드에 저장한다. 그러면 Z는 전기요금도 싸고 땅값도 싼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컴퓨팅 사업자다. 근데 만약에 X가 불법적인 거래를 했다. 그래서 이 X가 A국에 본사가 있잖아? A국의 수사기관이 X에게 거래 내역을 제출하시오? 했더니 X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여하튼 데이터가 손실됐다는 그런 사실을 제시하면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A국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기로 했대요. 참고로 A국의 법은 압수수색의 대상을 물리적 저장장치로 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야지? 압수수색을 하려면? B국에 저장장치가 있으니까 B국으로 가서 압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B국 수사기관들은 기분 나쁠 텐데, 그죠?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네? 네, 1번. X가 Z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거.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고 빌려 쓰는 거라 했죠. 물리적인 자원들을. 그래서, 그리고 또 그 클라우드 사업자인 얘가 지대가 저렴한 전기요금 싸고 거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 거 모두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X회사의 주장대로 데이터가 손실돼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Z회사가 잘못해서 하더라도 만약에 Z가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진가? 배상 능력과 관계없이 피해 보상이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부분에 나왔죠. 배상 능력에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배상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정당한 피해 보상을 할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관계없이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3번. B국에 있는 저장 장치를 인터넷상에서 X가 이용했죠. 자기 자료를 거기 저장했으니까. 근데 그 장치의 소유자는 X가 아니잖아. X는 돈을 주고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고 실제 소유자는 Z라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Z에게도, G에게도 협조를 요청해야겠군. 너네 장치에 그 기록이 있으니 너네 장치를 뭐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회사가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가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그러면 신뢰할 수 없잖아, 그지? 시스템 장애로 데이터가 손실되었다는 X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는 있겠죠. 시스템 자료는 그대로다. 시스템 그대로다. 고장 안 났다. 장애 없었다. 그럴 수는 있을 텐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순 없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러면 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인데 어느 사용자가 내 정보가 누출될 수 있는 사업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자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뢰할 수는 없게 됩니다. 정답이 4번이네요. 그다음 5번. A국 법이 압수수색의 대상을 저장장치로 한정하고 있다고 보기에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저장되어 있는 기록이다. 뿐 아니라 저장장치도 압수수색할 수 있고 저장되어 있는 기록도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다면 미국에 갈 필요 없지. 이제 저장장치를 가져올 필요 없이 이 나라에 가만히 있으면서 조회만 하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8일 정도 남았는데 끝까지 파이팅 하시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수능날 차분하게 잘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